드디어 귀찮아서 미루고만 있었던 독일어 이력서 쓰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독일어로 이력서는 Leben, 나의 인생의 Laufen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남쪽 독일에서는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 보통 걷다 뛰다를 뜻하는 동사예요.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Lebenslauf를 어떻게 썼는지 제 독일어 버전 이력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대단히 잘 썼다고 생각해서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독일어 이력서를 준비할 때 하나라도 더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맷은 어떠한지 어떤 단어들을 제가 썼는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형적인 독일의 이력서 포맷입니다. 맨 처음에 Lebenslauf라고 썼죠. 영어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맨 위에 가운데에 크게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영어 버전은 그렇게 썼고요. 한국 버전은 사실 제가 한국어로 이력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력서 이렇게 써 있나? 한국에도?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Lebenslauf 이력서라고 크게 맨 위에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우리나라에서처럼 독일도 보통은 사진을 넣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이런 뭐 해외 영어 이력서에 비해서 한국 이력서랑 꽤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진을 넣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자기 정보를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육, 그리고 실무 경험, 그리고 기타 등등.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경험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이라면은 아우스빌둥이 더 위에 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경험이 실무 경험이다 하면은 베르플리히에르파룽이 더 위에 오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세 가지 정보를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당시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지 않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구직을 시작한 것이어서 뭐라도 하나를 더 넣어야겠다 절박한 마음에 이것저것 막 넣었죠. 제가 인턴이나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았던 기간이 1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냥 내가 놀기만 한건 아닌데 그래서 나는 뭐라도 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넣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의 이력서예요. 독일 이력서는 보통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카데믹한 경우에는 세 장까지도 자주 갑니다. 영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많이 쳐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독일 이력서는 두장 괜찮아요. 그러면은 처음 기본 정보부터 볼게요. 기본 정보. Persönliche Daten 또는 Angaben, Infos. 아무 단어나 쓰시면 되고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고 꼭 여기에 나온 문항을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썼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출생한 날짜와 도시. 독일에서는 이 나의 출생연월일과 내가 출생한 곳 도시 이것을 결합한 것이 주민등록 같은 역할을 해요. 동명이인이 있을 때 누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물어봅니다. 국적도 썼고요. 저는 항상 한국이라는 단어를 쓸때 코레아로 통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레퍼블릭 코레아라고 하면은 아주 가끔 가다가 북한이랑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남한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파밀리엔슈탄드도 필수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상으로만 보면은 정말 갑툭튀거든요. 독일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얘는 갑자기 왜 여기에 지원해? 이런 의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죠. 그러면은 얘가 기혼자네? 혹시 남편이 독일에서 일을 하나? 남편이 독일 사람인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이력서는 나를 뽐내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고서 정보를 조금 더 넣거나 줄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werbungsfoto. 사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거주증 신청할 때 사진을 찍어서 내야 돼가지고 정말 급하게 그냥 동네 아무 사진관 가서 찍었는데 와, 진짜 무자비하게 찍어요. 따로 스튜디오를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깨 정도만 나오게 찍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깨부터 조금 더 아래 가슴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틀은 다음에 팔짱을 낀 그런 포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진은 그냥 집에서 아이폰 프로필 모드 사용해서 찍었습니다. 어차피 프린트 고화질로 할 것도 아니고 스크린을 통해서 볼 거니까 그렇게 그냥 찍었어요. 그 다음에 아우스빌딩 파티입니다. 저는 공백 기간이 말했듯이 있었고, 저의 절박함. 첫 번째랑 두 번째. 제가 독일어 학원을 두 군데를 다녔어요. 한 군데 두 달, 또 다른 군데 두달 다녔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이력서에 넣었어요. 가장 최근에 다녔던 거는 스프라슐레 어디 어디 어디. 거기에서 제 아인스프리풍을 준비하는 코스를 다녔다. 시험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달밖에 안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있어 보이게 이렇게 넣었고 스완스 쿠아스랑 오리엔티어링 쿠아스 듣고 배 아인스프리풍까지 봤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시험까지 봤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저가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 1차가 전화 면접이었는데 인사팀이랑 그때 독일에 오고 나서 뭐 했어? 라고 캐주얼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독일에 온지 그때 1년 조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뭐 했긴 뭐 했어? 독일어 공부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저의 석사 과정 넣었고요. Studien 강의 전공 이름 넣으시면 되고, Abschluss Note 졸업 학점 넣고, 가로치고서 Entspricht 뭐뭐뭐 im deutschen Notensystem. 이게 주마다 달라서 저는 뮌헨 공대였나? 어디에서 제공하는 학점 환산 사이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학점을 넣으면은 2학점, 4.3, 4.5 만점에 2학점이 독일 기준으로는 2학점이다라고 변환을 시켜서 보여줘요. 이 사람들도 그게 더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독일 시스템으로 넣는 게.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독일 기준으로 이 정도의 학점으로 졸업을 했어. 종종 좋은 학점, 아주 좋은 학점이라고 지원 공고에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학점이 높다면은 그리 더 되겠죠. 릴레반테 쿠에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직무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꿨어요.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서 이 직무, 내가 지원하려고자 하는 직무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수업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그냥 쭉 찾아봐서 넣었죠. 그리고 마스터 아바이트는 저의 석사 논문 제목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학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중 전공을 해가지고 두개다 쓰고 더플 스튜디움이라고 가로치고서 설명을 했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 졸업이지 그 안에서 막 세부 전공 이렇게 나눠지는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들었는지를 슈베아 풍트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압슐루스 노트 또한 4.3 만점에 몇 점이고 독일 시스템으로는 몇 점이다. 릴레반테 쿠어스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이력서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노력을 한게 저의 이런 갑툭튀스러움을 최소화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갑자기 아시아에서 날아온 애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스페인어를 할수 있어. 이 슈베아 풍트 슈파니쉬 쓰려고 넣은 거예요. 호흡실수강 스페레티궁 뭘까요?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 또 넣었어요. 이 노트 같은 경우는 1등급은 1이고 2등급은 2니까 독일 시스템처럼 평균돼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저의 실무 경험. 중국에서 석사 과정 중에 했었던 인턴십인데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은근히 나는 SAP 시스템을 쓸수 있고 외국인임을 이용해서 이 중국 회사에서 영어를 쓸 일이 있을 때 행사 진행을 보고 인트라넷에 영어 기사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의 인터내셔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고요. 한국에서의 풀타임 경험도 넣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말하면 알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아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민 모드라고
명시를 해주었고, 좀 있어 보이는 거, 내가 프라이스 모델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아, 이력서에 넣는 단어들은 물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잡 공고에 올라와 있는 거기 단어들을 이력서에다가 여러 번 넣죠. 아, 사실 저는 인턴 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 개만 가져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 풀타임 경력이 되거나 하면은 적당히 잘라냈을 텐데, 이때 저는 경력 단절 상태에 갑툭튀 외국인에 독일어 못하고 되게 쫄리고 막 절박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쑤셔 넣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인턴십인데, 베라터링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라는 뜻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 관련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저는 이 이력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너무 외계인 아니야. 나 너무 갑툭튀 아니야. 나 갑자기 한국, 중국에서 여기 슉 날라온 애 아니야. 나는 스페인어도 할 수 있고, 유럽 시장 관련 프로젝트를 해본 적도 있고, 중국에서는 독일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어 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기타 등등. 이 기타 등등은 맨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에데파우, 이거는 컴퓨터? 컴퓨터 활용 능력?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제아코트 캔티니스인 거랑 적당히 할 수는 있는 거, 부분적으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구테 캔티니스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것저것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슈프라힘도, 크레니쉬는 당연히 모국어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보다는 편하니까 5년 전 토플 점수인가? 네, 그것도 일단 넣었고요. 도이치, 슈파니쉬는 애매하게 구테 캔티니스라고 넣었고, 왜냐면은 당시 제 독일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격증은 베아인츠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베아인츠를 턱걸이로 패스한 사람보다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내가 또 내 독일어를 베츠파이너츠 아인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시험을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적당히 구티켄니스라고 했고요. 스페인어도 똑같아요. 스페인어도 제가 뭐 번역 일도 많이 했고, 스페인어 원어민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시험을 안 봤어. 그래서 자격증이나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또 구티켄니스라고 썼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격증이 있었어요. 사실 플리스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라이트 사이트, 허비. 그냥 넣은 건 아니고 약간의 전략을 넣었는데요. 레젠은 슈카이벤, 읽기, 쓰기. 내가 프리랜서로 디지털 미디어 몇 개에 기고를 한 적이 있어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룬타, 뭐뭐뭐, 뭐뭐뭐는 제가 글을 써서 보냈던 플랫폼들 이름을 넣었습니다. 라이젠, 저의 인터내셔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르드 타우헨은 스쿠버 다이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에서 오픈워터 다이버 딴 자격증이랄까?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저희 인터내셔널함, 활발함, 아웃고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뭐 아시안이고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상태니까 당연히 면접이든 어디서든 말수가 좀 적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시안 여자애라면은 조금 소극적이고 막 안 그래도 막 책 읽는 거 막 좋아한다고 써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약간 상쇄하기 위해서, 아니야 근데 나 스쿠버 다이빙 됐고 스리랑카 가서 이런 것도 나왔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 여행을 만약에 스몰토크로 물어보면은 어디 어디 갔던 썰도 막 풀어야지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넣었습니다. 기타 등등, 특히 프라이트 사이트나 허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양념을 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절박해서 이것저것 넣었던 거를 보면은 봉사활동인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동안 베이징에 있는 로타렉트라는 커뮤니티의 멤버였어요. 로타렉트라는 것이 로터리 클럽의 산하 동아리? 모임 같은 건데, 로터리 클럽, 로타렉트가 유럽에서는 그 위상이 되게 커요. 그래서 넣었고요. 역시 저의 인터내셔널함을 보여주기 위한 발악. 스페인에서 워크캠프를 이주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클럽 활동을 했고, 기자단 같은 거 했던 것도 넣고, 재능 기부, 봉사 같은 거를 제가 몇 년 꾸준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넣고, 패션 쪽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패션과 관련된 것도 넣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개인 프로젝트는 이거야말로 발악의 최고곡인데,
보통은 솔직히 이력서에 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왜 넣었냐? 제가 공백기 동안에 마냥 놀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플러스 저의 인터내셔널함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독일어로 되게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독일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제 막 베아인스 땄는데, 근데 일단 어디든지 들어가서 독일어에 둘러싸여서 일하다 보면은 조금 뭐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뚫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려면은 내가 독일어가 좀 안 되는 대신에 다른 거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였어요. 바로 여기저기에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영어로 쓴 것도 있고 한국어로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링크 걸어가지고 넣었고, 그 다음에 책을 냈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게, 나 책 냈던 거 있어, 책 썼던 거 있어 하면은 엄청 신기하게 진짜? 막 이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면접에 갔을 때 재미있는 스몰 토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트랩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취미에 여행 좋아한다 라고 썼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내 이력서를 쭉 보면서 걔 뭐지? 책 쓰고 번역하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차별화되는 포인트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블로그도 넣었어요. 그리고 뭐 수상 경력. 저는 물론 수상 경력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던 거 그냥 한 줄 한 줄씩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짧게 안 된 것 같지만 이것이 저의 이력서 틀이었고요. 어떤 내용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넣었는지 약간 공유를 했습니다. 독일어 이력서를 쓸 때 너무 막막하다 싶으면은 혹시나 저의 샘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